처음에 이제 저희 가족이 아팠어요. 큰 누나가 한명 있었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거든요. 아버지도 이제 같은 병에 이제 걸리셨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프로토콜대로 하는 수술이라든지 항암이라든지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이 뭔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게 결국 음식이 되게 컸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식품이란 건 뭔지 또 식품이 인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인간이 왜 아픈지 우리는 결국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 또 먹는 사람 상태에 따라서 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어떤 재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반찬 가게를 할 때, 그때는 아마추어였죠. 저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다 구매하는 거를 써서 하게 되고, 손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전문화된 기기를 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한계를 좀 느끼다 보니까, 제품도 문제도 많았고, 전문화된 체제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런 유기농 인증도 따고, 야채나 채소로만 만들었다는 비건 인증. 심지어 그 기기 같은 거는 제가 개발도 했어요. 또 연구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른 형태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한 거죠. 또 청주 근처에 있는 유기농가부터 막다 다녀봤어요. 사과 농장을 하시는 분들, 사과 농장 하시는 분들이 서로서로 다 알더라고요. 무슨 데이터가 저도 없고 이쪽 분야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분한분 찾아가면서 소개받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되었고, 우리 생각과 우리 몸, 이분법으로 나눴을 때, 우리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소화 흡수가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들어와야 얘네들도 좋아하겠죠. 암 환우분들께서 신체 원체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잘못 먹게 되면은 그게 잘못될 확률이 높아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 저희 한입제품 같은 경우는 세척부터 다르게 하거든요. 저온에서 되게 장기간 동안 조리를 하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요. 그래서 저희 퓨레가 되게 걸쭉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은 양의 원료를 넣었어요. 퓨레가 200g이라고 하면 적은 양을 먹더라도 최대한의 많은 유기농 야채나 과일을 먹을 수 있게 훨씬 더 많은 원료를 써서 200g이 되는 겁니다. 몸이 좋아하는 식품, 몸에 있는 세포들이 영양소를 먹고 좋아할 만한 식품,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요.